아기와의 외출, 규칙적 일과를 지키고 있지만 일어나서 먹고 싶어하는 시간이 늘 달라서 같은 시간에 먹고 자지 않아요.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11시 영화부 예배, 3시 이건 어른 예배 아니에요? 대예배 아니에요? 네, 3시는 대예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아기 예배고 이건 엄마 예배잖아. 맞아요. 아기 예배를 11시에 가고 싶은데, 사실 아기가 11시쯤이면 밥을 먹을 때가 그 11시 막 중반이에요. 사실 11시 한반 정도? 이때 밥을 먹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뭐 그때 자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안 맞을 텐데, 그거를, 이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시간에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딱 문센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라든지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이 딱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그 원래 있었던 스케줄의 시간들을 무시하고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못 가봤는데 그럼 예배 시간에 먹여야 되는 건지. 아, 엄마. 네. 아침 식사 애기가 아침에 몇 시에 먹어요?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거든요. 네, 이건 수유죠. 네네, 수유요. 그 근데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일찍 먹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다음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싶어 해요. 네네. 그리고 한뭐 3시, 4시 이 사이였던 것밥 같은데. 먹는 시간이네, 그죠? 네, 맞아요. 이때 이유식하고 이제 분유 먹어요? 네, 아니요. 모유 먹어요. 모유 먹고 이때도 모유 먹고 그래서 네네. 7시 8시 먹고 네네. 이유식 먹어요 이때도? 안 먹어요. 우유 먹고 그 분유 다음에 50 정도 보충해요. 아예 안 먹이고요 뒤에? 네 그러면 엄마 저도 이제 애들 셋 데리고 영화부 예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난또 영화부 총무님도 했었어 선생님도. 그거 요새 코로나여서 안 갔었지만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애가 너무 이제는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딱 여기 엄마 제일 앞자리를 딱 해가지고 엄마 여기 앉아서 애를 무릎팍에 딱 앉혀 이렇게. 네. 떡 앉혀갖고 율동하면 애기 팔을 잡고 같이 막 율동하면 너무 좋아해. 그런데 애기가 배고프면 중간에 예배들이 계속 짜증내거든. 그래서 이때만 요 날만 엄마 교회를 일찍 가세요. 예를 들면 네. 한 시간 일찍 가 그냥. 그래서 아, 여 교회에서 10시요. 네. 10시에서 11시 동안 충분히 먹여. 그게 더 나아. 근데 일요일만 여기 수요를 약간 적게 해줘서 여기가 제대로 먹게 해줘. 그리고 나서 요 예배가 끝나면 얘가 활동도 하고 막 되게 집중해서 봐서 되게 피곤해요. 그럼 요 뒤에 여기서 낮잠을 잘 자게 해. 그리고 대예배 장모실 가서 예배 드리고 엄마 집에 가시면 돼요. 대예배는 사실 그 뭐지 저는 와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돼가지고 그럼 엄마 집에 꼭 오면서 재워갖고 더 재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부 예배를 못 가는 그런 스케줄이 되면 3시 예배를 애기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게 영화부 예배를 일찍 드려서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엄마도 네. 교회가 많이 멀어요.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차 타고 한 그래도 요 동네지만 차는 타고 가거든요. 한 엄마 15분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 아이가 아빠랑 잘못 있어요, 아침에. 아니요, 있는데 아빠가 잘못 일어나요. 아, 그냥 아빠 옆에 도 지금 자 놀게. 혹은 3시 예배를 엄마가 단독으로 드려, 아빠한테 맡기고. 낮잠도 다 자고 노니까. 아빠한테 유모차 끌고 교회 주변에 산책단이라 그래, 애기랑. 엄마, 이게, 이거는 그냥 내 경험담이어서 엄마도 그럴 거라고 내가 너무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갈급함이 나중에 역까지 차.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간 힘들고 우울증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지금 애가 맞아요. 아직 돌이 안 돼서 아직 몇달안 돼서 몰라. 그게 2, 3년째 힘들어져. 이때까지 청년, 아기 임신한 상태에서 예배 열심히 드릴 때그 믿음과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으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정말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갈이 한번 딱 오면은, 아무래도 채워지지가 않아. 내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그게 내 경험담이야.
지금 완전 고갈 상태에서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예배 아니, 드려야겠다는 그리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엄마 희한하게 있잖아. 예배를 아기랑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끊겨 들리고 차량도 운전하게 못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애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해지니까 자꾸 집에 가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근데 영상 예배가 나쁜 건 아니야. 나도 영상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바빠서. 근데 애기 없이 내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이라도 내가 애기한테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는 게 엄마 얼마나 사람 살리는 줄 알아? 진짜 그래. 그래서 셋이 그냥 영합 예배들을 집에 가서 애잘때 엄마도 같이 옆에서 누워 잤다가 셋이 알람 맞춰놓고 엄마 교회 가고 남편한테 알아서 보라 그랬거든.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 나 사람들 만나면 차 한잔 마시고 온다고. 나 6시에 들어올 거라고. 저녁을 시켜놓으라고. 그거 해, 엄마.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도 좀 하고. 애기 없이. 남편이랑 같이 움직이지 마. 남편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든 영화부 예배 드릴 때 남편 혼자 어른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 엄마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서로 애 때문에 예배가 아무것도 안 돼서 한 2, 3년 뒤가 되면 너도 믿음 없구나 나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 희한해져. 내가 그걸 세 번이나 겪어봐서 알잖아 엄마. 그래서 내가 셋째 때는 아주 철저하게 나 혼자 드렸어 예배. 오전 7시 예배 가가지고 졸아도 그게 낫더라. 아, 8시 예배, 맞아요. 8시 예배. 그래서 엄마 이걸 내가 당장 오.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을 때 아기를 좀 떨어뜨리고 혼자 온전히 예배자로 한번 있어 네. 보라고요. 살아나요, 살아나. 진짜. 맞아요. 한 번만 갔다 와도 살것 같지, 엄마. 애 없이 한 번만 갔다 와도. 주일이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주일에 영상 주일이 좀 바쁘잖아요. 아기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영상 예배 드리다 자는 거예요. 막 저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희한하게 근데 현장 예배랑 네. 영상 예배랑 틀려. 영상 예배는 내가 게을러져. 맞아요. 자꾸 화장실도 가게 되고 뭐도 주워먹게 되고 집중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진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내 경험담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내 주변 지금 또래 내 네. 친구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 떠난 친구나 하나님 이제 떠난 친구들 보면은 죄다 이 육아가 계기가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너무 몸에 배인 거야. 또 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 그래서 저번 주에 원래 딱 애기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애기 스케줄이 잘안안 맞으니까 되는 거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그냥 일찍 가서 거기서 밥을 먹이면 엄마 가는 게. 밥을 먹이고 가려고 하면 애가 나를 안 보내줘. 먹지를 않아서. 네. 가서 먹이면 애기가 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하면서 잘 먹어요. 그 로비에 딱 앉혀놓고 있잖아. 유모차에 앉혀놓고 여기다가 턱받이 딱 해놓고 먹으면 구경하다가 사람들 와서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잘 먹어요. 그렇구나. 혹은 예배당에 네. 아직 정리하고 선생님들 뭐 회의하고 있을 때그 구석에서 먹이면 돼. 그럼 애도 예배당에서 편해지고 좋아. 그것도 약간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얘가 잘 먹는 애기여서, 제가 이거를 다 주고 나면은 유축을 해가지고 뭐한 번에 먹을 만큼의 양을 줄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고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유수유를 나가서 뭔가 하는 것과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서 먹이는 거좀 피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저 11시 12시에 모유를 주지 말고 네. 이유식 주고 물 주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차 안에 차 타서 모유 먹이고 출발하든지 그냥 그렇게 엄마 네. 편하게 해. 왜냐면 일찍 땡겨 먹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파. 많이 먹지 그럴 않으면 수 예배 있겠구나. 끝나자마자 추가로 먹여도 돼 엄마. 그런 것도 그렇게 있겠구나. 하면 낮잠 잘 자겠지. 나머지 먹으면 일요일만 주일만 저렇게 해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우, 근데 얘가 좀 약간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이유식 딱 먹고 나서 젖을 먹을 걸 기대해요, 막. 아, 그래. 근데 엄마 일찍 가서 먹이면 잠옷이나 어디 가서 커튼 쳐놓고 먹일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해봐야 살기 되겠어요. 힘든 게 이유식 먹이고 모유 다 먹이고 네. 교회 가려고 하면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못 가.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면은 지쳐도 예배당이니까 어떻게 예배는 드려. 사람이 그래. 그래서 엄마 나도 애들 어릴 때 맨날 한 시간 일찍 네. 갔어.
아, 오히려 그게 낫겠네요. 한 시간씩 가면 내가 너무 여유 있고, 또 애가 오늘따라 되게 일찍 먹어줬잖아. 그러면 여보 커피 한잔 사와. 그래서 커피 쪽쪽 빨다가 예배드리면 너 좋아. 근데 얘가 또 이때 제가 이게 되게 애매하게 썼던 게 그런 거였어요. 먹고 싶은 시간도 있는데 얘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앞에 시간들이 막다 불규칙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때였는데 갑자기 막 이때 자고 싶어 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깨워가지고 데리고 갈까요, 그냥? 네. 그래도 깨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서 사람들 많으면 안 자겠죠, 잘? 네. 그럴 것 그냥 같기는 해요. 철저히 아, 하다 보면 네. 애도 습관이 잡혀요. 아. 그래서 외출을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어딘가도 가고 싶고 또막 그런데 얘가 이 근데 엄마 스케줄이 이러니까 내가 이제 네.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해. 애기 데리고 가는 네. 거는 외출이 아니야. 그건 극기 훈련이야. 아, 맞아요. 그래? 그건 극기 훈련이지. 애를 데리고 가는 여행? 그게 무슨 여행이야? 극기 훈련이야. 짐도 너무 많고 그건 여행이야. 나 혼자 하는 게 여행과 소풍이야.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애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 그냥 나는 고행길이거든. 그 내가 자꾸 엄마들 얘기하는 건 예배를 드린 엄마들은 대예배를 혼자 드리고 사람들과 한 시간만 교제를 하고도 내가 살아난다고. 애기 없이 맞아요. 그 시간을 마련하라고. 남편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남편한테 애기 던지고 하라고.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도요. 나가 좀. 나가. 그리고 엄마 이거를 되게 고집스럽게 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또 일주일 살아. 이렇게 하고 자 3시 예배 끝나고 차 마실 친구들 다 섭외를 딱 해놔. 언니, 순장님 저 커피 한잔 사주세요. 걔가지고 예배 뜻 끝나면 저랑 한 시간만 교제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나 엄마.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사람 그런 거 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해야 되고 맨날 애를 끌고 다니고 어떻게 살아? 주일하루만큼은 몇 시간 좀 떨어져. 그 대신 11시 예배 때는 애기를 위해서 충분히 예배를 다 알려주고. 엄마 한 시간 일찍 가면 요정 가운데 자리 사수할 수 있어. 아이고, 네. 요 자리 사수할 수 있어, 요 자리. 네. 나는 그래서 한 시간 일찍 가서 저 자리에서 밥 먹였네. 아무도 못 와. 아무도 못 와. 그리고 이 영화부 예배 때 아빠들 앉혀놓지 마. 그냥 예배 드리세요. 이따 해봐요. 딱 떨어뜨려 놔버려, 엄마. 그럼 남편도 자기 혼자 예배 드렸잖아. 근데 아내는 네. 혼자 예배 못 드렸잖아. 혼자 예배 드리세요. 해준다? 지혜롭게. 근데 네. 영화부에 밥다 먹였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배도 부르고 그냥 놀다가 그 예배 끝날 때쯤은 졸려서 막 찡찡찡 거려. 얼른 집에 가고 재우고. 나도 사좀 자고 일어서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 나는 그걸 오전에 했지만. 8시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되게 바쁘게 챙겨서 영화부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낮잠 자고 그때부터 그냥 4시간이었어, 난. 그리고 오후에 잠깐 나가서 교제하고. 그래서. 네. 지금 7개월인데 좀 떨어뜨려도 괜찮겠죠? 낮잠 실컷 잤잖아. 엄마도 네네. 잤잖아. 네. 괜찮아. 애가 울어도 제가 너무, 나갈까요? 언제나 저때 나가 그니까요. 한다니까. 그리고 남편도 우는 애를 담당을 해봐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해서 육아를 할 거야. 남편도 애 한 맞아요. 1시간 반 찡찡찡찡찡으로 경험하고 나면은 육아가 이렇게 개고생이구나. 이해돼. 맞아요. 네, 엄마 예배는 네. 나 정말 난 혼자 드려야 되라고 딱 주장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때, 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때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월 2회 정도는 내가 진심으로 앉아서 진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사람 살리는 일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좋더라, 나는. 맞아요. 찬양을 청두까지 완곡을 내가 한번 불러본다는 거. 맞아요. 아예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띄엄띄엄띄엄 찬양 부르다 애뭐 하면 또 입에 뭐 넣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해보셔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기 책 수면 연관 언제부터 책을 읽어주는지 언제부터 수면 연관이 되나요? 자 엄마 이거는 애기에 따라 틀린데요.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은 주로 사람 말소리가 들리면 잠을 잘 자는 애기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사람 말소리가 들리면 자꾸 잠이 깨고 함께 놀고 싶고 어떤 두 아이가 번째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낮에 책 보세요.
아, 굳이 얘는 책을 잠자는 순간에 네. 이걸 읽어주겠다고 하는 건난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은 내가 책 아. 읽어주면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잠꾹 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잠 잘때 책을 읽어주고 낮에 읽어줘. 저녁 먹고 아. 읽어줘. 저녁 먹고 그냥 읽어줘. 그래서 보통 막 이런 거막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어른들의 이렇게 애기. 로망이지. 책을 읽을 때 스르르 잠드는 애기. 마치 네. 동화 속이나 해외 뭐 이렇게 드라마나 네.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사람 말소리만 들으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나랑 놀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구나. 나잠 자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꾸 깨는 애가 있다고요. 지금 옆에만 있어도 얘는 잘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게 독이야. 수면 연관은 아. 수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낮에 주세요. 아. 낮에 그냥 책 읽어주세요. 낮에. 아. 책을 뭐 이때만 네. 읽어주는 것도 필요 없고 맨정신일 때 읽어주면 책이 재밌어서 그런 거 어떻게 했어? 책 내용이 재밌고 엄마가 좋아서 그러는 거 어떡하겠어? 아, 굳이 이거 수면 연관이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 없죠. 아, 저희 집에 이런 거 네. 만든 적도 없어요. 제가 책을 들고 나타난 순간 애들이 잠이 확 깨서 기대해요. 그래서 못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아. 프레벨의 그 책이 있어. 옛날 옛적에라는 책이 있는데 프레벨 테마 동화에 옛날 옛적에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가 있어서 옛날 네. 옛적이라고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할아버지가 자꾸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절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그런 동화책이 있거든. 그걸 애들이 맨날 조용하게 읽어달라 그러니까 그거 읽고 까르르 웃느라고 잠을 안 자. 친구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내가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 약간 그런 애기예요. 좀 약간 되게 활동적이고 엄청 움직이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놀이가 어떤 거 이제 애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애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해주고 애기 조금 잘 못하는 것도 좀 보완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좀어막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볼 때는 막 이렇게 연구하듯이 보는 것 같은데 그좀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놀이도 좀 해줘야 되나 괜히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 엄마 전에 나 같으면 뭐 이유식을 먹을 때 앞에 책 받침을 해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밥을 먹여도 되고 아니면 애가 활발한 놀이가 끝나고 뭔가 약간 무료할 때좀 조용히 하는 것도 좀 해주고 그렇게 나는 해줄 것 같은데요. 조금 무료하게 좀 이렇게 책도 좀 이렇게 읽어주고 근데 애가 지금 너무 활발한 놀이를 하는데 엄마 혼자 책 읽겠다고 애를 데리면 애가 화낼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좀 심심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럴 때는 아니면 잠 깨고 탁멍 때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약간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책 읽어줄까 하고 엄마가 탁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고 애기 여기 눕혀있으면 여기서 한가하게 보다 애가 이렇게 보겠지 조용한 선생님 그럴 때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럼 잠 깨는데도 좀 오히려 잠깰때좀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자기 전에 너무 활발한 걸 하면 안 된다 이런데 얘는 자기 전에 막 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건 엄마 너무 졸려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괜찮아, 그것도. 그거는 아, 놀이가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아. 잠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건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는 거라 그건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